네, 김하윤쌤의 자기 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내용입니다. 집합건물법 자 틀린 걸 물어봤어요. 이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 될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될 필요 없죠. 임차인도 될수 있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 꼭 소유자가 일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재건축 결의는 서명 결의도 가능하죠?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직 없는 한 종된 권리죠? 대지 사용권에 미치게 되죠? 3번, 4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소유인에 승계되는 공유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앞사람이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공용부분만 승계합니다.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죠. 공용부분만 승계합니다. 그 전유부분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딱 공용부분만 승계하는 거죠. 연체료는 연체한 그 인간에게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Good night.